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맛이 숨어있는 오늘의 한 끼. 한 20년이 넘나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맛하고 똑같아요. 세월이 미천 3대째 이어온 손맛으로 손님들 입맛을 잡는다. 전통을 이어온 맛을 만나봅니다. 먼저 찾아온 곳은 경기도 남양주. 한 발만 늦으면 기다리기도 일수라는데 대기번호가 자그만치. 지금 대기번호 저희가 31번인데요. 지금 한 30분 기다려야 된다는데요. 많이 기다리고 왜 먹냐고요? 네. 맛있으니까요. 대기번호 46번, 47번, 48번이요. 긴 시간 기다려서까지 맛보고 싶은 음식의 정체가 궁금하다. 대기요. 맛있게 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거 대체 뭔가요? 오이 소박이 국수. 오이 소박이에 국수가 빠졌다? 아삭한 오이에 시원한 국물까지. 바로 이 맛이야. 오이 소박이라 그래서 김치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맛은 아니고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개성식의 이렇게 특별한 음식 맛이 난대요. 개성식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개성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맛의 비밀을 찾은 주방에서는 특별한 오이 소박이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일반 오이 소박이는 칼집을 길게 내서 속을 넣는데 개성식은 이렇게 짧게 해서 속을 넣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부터가 색다른 개성식 오이 소박이.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오이소박이에다가 국물에다 밥을 말아 먹기도 하고 국수를 먹기도 하는데요. 개성에서는 이렇게 짧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성 스타일의 오이소박이는 일대 사장님에게 전수받은 특급 비법. 이런 거는 너무 적으니까 조금 넓게 쓸고 이런 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이분이 저희 개성집 일대 사장님 저희 할머니십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한번 해도. 안녕하세요. 나 개성 본토백이 개성이에요. 우물에다가 담가놨다가 꺼내서 점심에도 이제 노인들이 저기 밥 말아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81년도냐? 91년. 아 91년도. 두고 온 고향의 맛이 그리워 오이 소박이 국수를 만들기 시작해 벌써 3대째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배를 잇는 손자가 든든하기만 한 일대 사장님. 뭐 워낙 잘해서 뭐. 이제 얘가 다 하니까는 별 걱정은 안 해요.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썬 오이는 이제 절여줄 차례. 팔팔 끓는 뜨거운 소금물로 절여주는 게 비법이라는데. 아니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색감이 더 살아나고요. 또 육질도 더 단단하고 오랫동안 물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절이면 딱 알맞게 절여집니다. 30분간 뜨거운 물에 절여진 오이는 바로 냉수 마사지에 들어가는데요. 냉온탕을 오가게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죠. 오이의 식감이 더 아삭아삭하게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찬물로 또 한 번 더 헹궈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인 오이가 준비됐으면 이제 마늘, 생강, 잡살풀, 부추, 고춧가루 등 양념을 골고루 섞어 속을 넣어주는데요. 오이 하나에 10조각, 하루에 오이 100개 정도를 담근다니 거의 1000조각의 오이에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주고요. 이야, 윤기가 자르르한 게 맛있겠습니다. 소금물을 부어 하루 동안 숙성시키면 오이 소박이 완성입니다. 각종 채소를 넣어 만든 시원한 육수에 오이 소박이까지 한 국자 넣어주면 오이 소박이 국수가 만들어지는데요. 날이 풀리면서 찾는 손님들이 더 많아져 바쁘다 바빠. 세월이 지켜온 전통의 맛, 보기만 해도 시원한 오이 소박이 냉국수. 이야, 침이 꼴가닥 넘어가는데요. 오이 소박이 냉국수 나왔습니다. 손님 상에 나가기가 무섭게 젓가락을 부르는데요. 야, 국물까지 시원하게 제대로 드시네. 시원하고 맛있네요. 오이도 사박사박 잘 씹히고요. 약간 시원하면서 시큼한 맛이 있어 좋아요.
오이는 시큼시큼해서부터 맛있고. 가장 신경 써 만든 한 그릇이 향하는 곳은 바로 일대 사장님. 원조 개성의 맛을 만든 할머니의 평가는 과연? 맛있어요. 잘 담았어. 빨개도 배기 싫고 너무 허에도 안 좋은데 안성맞춤 잘 만들었어. 3대 사장님에게는 작은 바람이 있다는데요. 처음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많이 줄어드신 거 보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나중에 제 아들이 저만큼 컸을 때도 개동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찾은 한 끼 맛집.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 잡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온다는데요. 아주 뭐 시골 어머님이 해주던 그 맛, 옛날에 먹던 맛. 15년이 아니죠. 한 20년 이상 나이. 여기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 청국장이 있다는데요. 뭐 청국장이 다 똑같지 않냐 물으신다면 모르시는 말씀. 여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맛이 있다고. 끝내립니다. 담백하고 네, 깔끔합니다. 대체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다. 여기 사장님 계세요? 네, 지금 사장이에요. 둘 중에 진짜 사장님은 누구세요? 제가 3대 사장이고요. 2대 사장,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를 우리 민들이한테 전설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저기 받은 지가 청국장 한 지가 21년 됐어요. 3대가 이어온 청국장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 그 며느리에게 3대를 이어온 맛. 그 맛의 시작은 콩에 있다는데요. 콩은 미주 콩이고 요거는 주러니 콩이고 이게 좋다느냐 콩이라는 게 좋아서 이거 이렇게 섞어서 청장을 해놓은 거예요. 직접 농사 지어서 털어가지고 청장도 하고 장도 담그고 그래요. 3대 사장님이 가게를 맡은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청국장을 만드는 일에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앞장선다는데요. 깨끗하게 씻은 두 가지 콩을 가마솥에 푹 끓여주는 것이 첫 번째 순서. 네, 가마솥에 넣어서 8시간을 과해야 돼요. 8시간 동안 푹 삶은 콩은 고소한 냄새를 풍겨오는데 2대 사장님인 시어머니는 이제 빛깔만 봐도 그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쌓였답니다. 잘 익었네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내가 몇 년째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냐고. 시집와서 여태까지 했으니까 60년. 삶은 콩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방목천 위에 넓게 펼쳐주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펼쳐줘야 돼요. 김이 빠져나가고. 2시간도 식히고 1시간도 식히고 쌀렇게 식혀도 괜찮으니까. 아 완전히 식기만 하면? 있으면 쌀렇게 식히면은 잘 떠요. 식은 콩부터는 3대 사장님 며느리의 목. 갑니다. 천으로 잘 감싼 콩은 20년간 청국장을 띄운 발효실로 직행. 그래서 공기 중에도 종균이 가득하다네요. 이때 숙성을 위해 꼭 해주어야 하는 작업이 콩에 이불을 덮어주는 것. 아니 근데 대체 몇 장이나 덮어주시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열이 나가지고 잘 뜨게 하기 위해서 35도에서 40도 해가지고 유지가 돼야 잘 떠요. 이렇게 이불을 덮어준 후 4일에서 5일이 지나면 청국장이 완성되는데요. 때깔도 보고 촉감도 보지만 뭐니 뭐니 해도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은 냄새를 맡아봐야 알 수 있답니다. 어떻게 냄새까지 완성이 됐나요? 냄새가 구수한 게 잘 떠졌네요. 청국장이 키키한 냄새가 났잖아요. 지금은 잘 뜨면 구수한 냄새가 나요. 발효를 마친 청국장은 빛깔과 간을 더해줄 소금과 고춧가루를 더해 잘 섞어주고요. 이 다음 필요한 것이 바로 절구공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두 분이 사이좋게 마주앉아 손수 절구질을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콩이 살아있어야 씹는 맛도 있고 맛있어요. 맛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청국장에 빠질 수 없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간장, 시간장이요. 우리 집은 조미료 대신 청국장에 간을 이거로 하고 있습니다. 숙성되면 까마지잖아요. 간장이 오래될수록 단맛이 나고 깊은 맛이 나요. 여기에 직접 담근 김치의 반찬들까지. 손님상에 오르는 것의 80%는 모두 사장님의 손을 거쳤답니다. 3대째 이어온 전통의 맛. 사장님들 성격은 달라도 청국장 맛은 한결같이 똑같다는데, 직접 담근 청국장에 김치, 비법 간장까지 더해주고 청국장 끓이는 물 역시 보통 물이 아니라고요. 산자락 약수를 끓여다 쓴다니 그야말로 여기서만 맛볼 수 있다는 특별한 맛. 청국장 한쪽 배기에 전통과 정성이 모두 담겨 있으리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다. 청국장이라고 다 같은 청국장이 아니다. 언제 찾아도 변함없는 입맛 보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손님들. 3대째 내려온 손맛이야말로 그리움의 맛, 세월의 맛이 아닐까. 옛날 시골 어머니들이 해주는 청국장 맛이 그대로 납니다. 반찬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집밥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드시면 한번 다시 오실 거예요. 세월을 미천으로 이어온 오늘의 위대한 한 끼 어떠십니까?